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정규앨범 Families Forever 앨범을 발매한 가빈 D의 앨범 수록곡 뮤직비디오인 부엌을 보려고 해요. 피처링 영웅, 픽스드, 처음 보는 분이 있는데 발음이 힘듭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해주세요. 부몽끌롱 벤텐보이라는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6키가 프로듀싱을 했고, 저도 가빈디 앨범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턴업 시키는 음악인데, 이 부엌,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호박이란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가사에. 가사 해석을 해봐도 사실 의미를 모르겠어요. 뭔가 태국어 비속어, 약간 태국의 슬랭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비트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 출연한 래퍼들의 랩이 생각보다 빡셉니다. 평소에 좀 이렇게 바이브가 좋고 약간 유연하게 랩을 뱉은 느낌의 Already Dead 멤버들이 아닌 좀 상당히 빡세고 하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곡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제가 가끔씩 듣는 곡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알고 있고 알고 계시고, 지금 비디오 조회수가 굉장히 높죠? 200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녹화 시간 기준으로. 비디오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빈디의 부엌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외국인이니까 태국어로 이렇게 뭐 랩을 칠 때 훅 할 때 막 이렇게 부엌 부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듣잖아요. 되게 중독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뭐 영어나 한국어로 된 랩을 많이 듣다 보니까 태국어로 된 랩인데 또 트랩에서 이렇게 좀 중독성 있게 훅 파트가 나오면 되게 신선하게 들려요. 뭔가 채소 가게 같은 데서 일하는 컨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컨셉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아 뒤에 춤추는 사람들이 너무. 아 이거 되게 웃긴데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영웜의 벌스가 여기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되게 쫄깃하면서 타이트해요. 야 옛날 막 프리스타일 랩 배틀 할 때 영웜 같아. 그래서 더 듣기 좋아. 아 되게 훅이 캐치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곡을 좋아하고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많이 나온 이유가 그건 같아. 굉장히 캐치해 진짜. 저는 픽스드가 저거 파멘젤스 자켓 같은데 데님 자켓 같은데 저거 멋있는 것 같아. 아 다 랩이 되게 좋다. 되게 뭔가 강약 조절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은 누구지? 코미디언 같아. 왠지 희극인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분 누구지? 저건 뭐야? 채소예요? 오이 같이 생겼네? 와 저기에 있을 때랑 파티에 있을 때랑 사람들의 때깔이 다른데 완전히. 저는 여기 6키가 만든 이 비트에 그 스네어 킥드럼의 댐핑이 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자주 듣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가사 해석도 사실 힘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호박이란 단어가 왜 나오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사람들이 턴업할 만한 음악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여기 영웅의 랩이 그렇게 뭐가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막 굉장히 타이트하고 하드했어요. 요즘의 영웅 느낌보다는 옛날 영웅 있죠. 픽스드 역시 랩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워낙 뭐 제가 한국에 있고 한국 힙합에서 또 워낙 이런 타이트하고 빡센 랩들을 뱉는 래퍼들이 많아서 그런 음악들에 또 익숙해져서 제가 그런 걸 또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괜찮았어. 그리고 뭔가 저는 6키 비트가 점점 이렇게 세련돼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구찌 벨트 때도 느꼈지만 점점 이제 미국 힙합의 어떤 진짜 그 퀄리티에 거의 뭐 이제 근접한 수준의 비트를 이제 만들고 있지 않을까. 나이도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더 대단한 것 같아. 네노라는 프로듀서들이 태국에 저도 엄청 많은 걸 알고 있죠. 뭐 스페치즈, 니노, 뭐 960 소울, 뭐 보사운드 비트 많지만 6키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미친 비트를 만들지가 너무 기대돼. 뭔가 내용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상태를 잘 모르고 보더라도 음악이 저는 되게 신나고 너무 즐겁게 뮤직비디오를 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꾹꾹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